모두가 좋아하는 디펙스야. 공격 포션, 부팅 과정. 융합 재구성, 배터리. 빙하 퍼퍼 포션 빨아도 역시 편집할. 화상 45, 화상 보기. 번구 전기 역학 갖고 싶다.
유성타격 무지개 버퍼. 코스튬을 안 하네. 방열 조각 버퍼 잘 나온 거 같긴 한데 3코덱으로 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3코만 아니면 좋겠는데. 버퍼 세 개 다 털림. 일덴 막음 곱하기 3. 영체화 세 개. 알약 축전기 터보. 에라이 아이 저거 왜 안 나와요? 인지 편향. 텅스텐. 텅스텐 영체화 아쉽네. 반복 걷어내기.
로즈 멜리트는 유물도 안 줘. 전등 가방도 주면 안 될까? 11댐 아프고 힘 3치 안 쓴다. 힘 별로 필요 없겠지. 힘을 원하는가? 버퍼 다 날려갔네. 전기에 복부 쓰는 거보다 편향에 쓰는 게 나은가? 뭐가 더 낫지? 메아리 형상 꼴랑 한 장 가지고 판도라 룬반구
자가수리. 아이고. 나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. 순무 빙하. 한 빙하만 나오냐. 번구가 3장이나 있는데 빙하도 3장이나 있어도 되겠지. 블리트만 아니면 딱인데. 순수가 보았어야지. 머릿속에 편향술 생각밖에 안 들어있네. 편향은 못 참지 근데. 미라손 진짜 나오네. 아까 누가 미라손 나온다 그랬어. 스포일러 하네. 아니 잠깐만, 신나서 아짐속 샀는데 아짐속은 필요 없네. 그래도 돈 남는데 살까?
또 일단 나갔어? 한결같아서 좋네. 소나무야, 소나무. 슈터 터보 가든 멈춰 돈 아낄걸. 근데 여기서도 살 거 없다. 나하 방열판을 복제할까 탐색을 복제할까 아니면 편향을 복제할까. 밀집은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. 탐 엔탐 가까스 허접을 만들어주마. 96딜? 약하네. 최선을 다해라 카카. 겨우 이 정도냐. 이렇게 많이 용의 장치 가져와. 용의 장치 디펙트 카드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디펙트 카드. 정탑팀, 당신이 파워넥인데 카카를 잡지 못한다면 덱에 파워가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세요. 살펴보세요. 디펙트 파워덱으로 파워셀을 못 이긴다면 파워가 부족한 것이다. 충분히 강화된 구체는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.
디펙트의 운명은? 얼 눈 얼 엔방켄 이걸 때리는 디스크 순수 광기 병요정 아니 왜 최적화에 들어갈 수 있지? 남턴의 탐색 퍼펙트 못한 게 아쉬울 정도인데. 삐. 그래도 완넘 디넘강 자유를 찾은 요정.